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7번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7번발 지겹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지겨워도 할 수 없어요. 7번발은 진짜 중요합니다. 팔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춤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시작은 여자 오른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 오른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나가면 네 박자로 건너가고 네 박자로 건너와서 다시 네 박자로 건너가서 자, 목으로 보내요. 이렇게 1번발, 안세진 1번발. 자, 여기서 다시 7번발. 7번발. 자, 여기서는 1번발로 또 가요. 또 이거 잡고 7번발. 또 7번발. 또 7번발. 자, 요쯤에서 춤추는 요령이에요. 한번 여기서 양명을 쳐주는 게 좋아. 틀어주기. 네, 틀어주기. 이거는 뭐 발이라기보다 요령이니까 나쁜 뭐 껄스 물었다고 댓글 쓰지 마시고 요거는 요령이야. 틀어주기. 7번발로 건너가서 7번발을 못하면 요거는 못 써먹어. 자, 여기서 다시 7번발 건너가서 또 1번발로 보내면 손바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7번발 또 7번발 또 7번발 또 1번발 다시 7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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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번발 1번 7번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사람이 많으면 안, 절로 안 가도 돼. 알다시피 여기서만 이제 뺑뺑 돌잖아. 그죠? 다시 7번발 1번발로 돌려주시고 또 이제 7번발 건너가야죠. 자, 여기서 또 요쯤에서 뭐 해줘야 되겠죠? 틀어주기. 그러니까 제가 뭐 다음에 뭐만 할 줄 알고 한다 예측하시는 분들 이제 고수가 다 됩니다. 그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것도 자꾸 하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7번발 많이 했으면 틀어주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틀어주기 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번발 아 7번발 7번발 자, 1번발 줄게요. 1번발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밑으로 줍니다. 네, 밑으로 7번발 밑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위아래 위아래. 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위아래죠. 위아래. 저도 근데 그걸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1번발 7번발 자 마무리 1번발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 7번발 넘어가서 또 요 손으로 1번발 또 7번발 건너가서 요번에는 한 손 잡고 틀어주는 거. 지금 틀어주는 모습이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다 틀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틀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번에는 파트너 있는 분에서 7번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1번발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거 이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뒤에서 보시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이야. 저도 이게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때 이거 외워가지고 실전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음악 나오지 낯선 애들 잡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아무거나 하는 기억이 나요. 아픈 상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6가씩은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1번 7번을 응용한. 그래서 1번 7번만 잘하면은 웬만한 여기다 이제 2번도 좀 섞고 3번도 섞고 양념을 좀 긴장하듯이 버무리면은 많이 할지 뭐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발기술 단 한 6, 7개만 알면은 더 이상 안 배우셔도 돼. 그래가지고 80살까지 놀아도 갈 데가 없어요. 괜히 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뭐 다 정치가 안 하잖아? 그죠? 저 고수들만 배운데 나머지는 다 먹고 뭐 정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하는 딸이 있으니까 춤도 마찬가지야. 일반 사람들은 한 10가지 발만 가지고 노시면 돼.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제 십자가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기술에서 또 두 개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로. 그래서 떡볶이에 재산 시대 이런 애 잡아놓은 김에 다 해버렸네요. 옛날에 그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 광고 찍으면 다 온대. 태평양서도 오고 뭐 아무런 뭐 삼성도 LG도 온대. 야 탤런트 야 동영상 저기 광고 찍는데 우리도 가서 찍자 그래가지고 그 탤런트 이제 시간 잡기 힘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고시가 찍는 김에 다 찍어버린다더라고 광고를. 아니, 그런 칭찬이야 칭찬
그래, 인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